네, 주말 동안 전해진 국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신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입니다. 관련돼서 뭐 대략적인 얘기는 다 전해 드리셨을 거고 그 뒷이야기,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기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그 들어온 그 새로운 소식들을 좀 몇 가지 정리해 드리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래는 그 전당대회하고 이동 일정을 좀 하루 이틀 정도 늦출 거 하다가 그렇게 되면 두려워서 빠진 것 같아서 그냥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백악관 기자들한테 지금 뭐 음모론도 자꾸 나오고 해서 그런지 피격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해서 그 발표를 할 테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 지금 보면은 이 단독 범행으로 그렇게 FBI가 잠정 결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뭔가 뭐 외부 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AP가 방금 보도한 거를 보면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격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유세에 참석했던 청중 몇 명이 저 사람이 빌딩 위로 올라갑니다 해서 경찰에 옆에 있던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선 올라가니까 이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걸 봤고 그래서 좀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냥 발사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경호 책임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질 것 같습니다. 지금 AP는 이 사격거리가 한 150m 정도라서 그 백악관 경호실은 그 경호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현지 경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공화당도 하원에서 청문회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해서 이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네. 그런가 하면 이 피격 사건 이후에 월가에서는 지지 선언이 잇따른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전해 주실까요? 방향이 확연하게 바뀐 것 같다는 게 네.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새벽 보도입니다. 머스크가 그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뭐 그 이렇게 미국이 강한 대통령 후보를 마지막으로 가졌던 게 루즈벨트 때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네. 머스크는 그 피격 전날 상당한 액수를 트럼프한테 기부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 매니지먼트 창업자 빌 에크먼도 지지를 선언했고 제프리 건들락도 선언하면서 이 사람은 트럼프가 자기 귀를 잘랐던 반고호가 됐다. 귀를 자르고도 뭐 명작을 그리는 불굴의 이미지를 갖게 됐다 이렇게 또 찬사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월가의 그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이제 유로 퍼시픽 캐피털 CEO인데 이제 그를 선출할 시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월가 쪽이 확실히 방향이 많이 기우는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주말 사이 이 큰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대선의 판도가 물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리한 결과 조사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좀 더 뭔가 새로운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순교자 이미지, 마가의 드리블을 다시 집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 분석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트럼프한테 뭐랄까 살아남은 순교자 같은 이미지가 덧붙여서 정권 탈환에 또 다른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진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AP 기자가 찍은 사진 네. 여기 대해서 그 이게 그 지지층 결집에 더욱 효과를 낼 거란 분석도 했고요. 이미 뭐 이 사진이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미국 라이스 대학 그 대통령 역사학 전문 교수 얘기는 미국 사람들은 뭔가 압박 속에서 어떤 불굴의 의지를 보이는 거에 대한 뭔가 상당한 호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사진이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치적 상징이 될 거다 이런 그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 모양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파이트라고 계속해서 네. 얘기를 네. 했었던 것도 그래서 지금 뭐 네.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가 그 특유의 그 이런 그 현장에서 대처를 함으로써 그 바이든이 어떤 고령 리스크 옆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것과는 더욱 대비를 보일 거라고 내가 봤고요. 네. 미국 정치 매체 그 폴리티코는 총격이 트럼프의 백악관을 더욱 수월하게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백악관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는 우리가 의회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얘기를 뭐 공화당 의원들이 뭐 거침없이 한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그 데릭 벤이라는 위스콘신 출신 그 하원 의원은 총격 직후에 방금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다. 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걸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새로운 슬로건이 될 것이다. 그 파이트가 그런 얘기도 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사주설이 또 제기가 된다는데 청문회 얘기도 나오고요. 아까 잠깐 전해주셨지만 이것도 좀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이걸 그냥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바이든을 더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그 JD 벤스 상원의원, 이 사람은 지금 그 러닝메이트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어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바이든의 레토릭이 암살 시도가 직결됐다. 이 뭔가 하면 이제 지난 8일 민주당 기부자들하고 만났을 때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트럼프를 관역 한복판에 넣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한 건데 그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암살 시도하고 이렇게 뭐 시사를 한 거라는 식의 주장을 했고 이런 네. 주장은 또 공화당 하원의원 몇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공화당의 어떤 하원의원은 이렇게 암살 시도까지 초래하는 정치적 과열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기를 연방검찰이 트럼프한테 제기했던 범죄 혐의를 즉각 철회하도록 바이든이 지시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바이든이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원 감독위원장, 이 사람은 이제 공화당인데 청문회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 일각에서는 일단 수사를 하니까 좀 신중하게 보자. 뭐 이렇게 또 신중론 좀 목소리도 있는 모양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SNS에 멈추지 않았잖아요. 예. 자기 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두려워하지 않고 뭐 악에 맞서 싸우겠다. 단결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예정대로 그 이제 현지 시간 월요일부터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부터 이제 민주당 원장대회,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제 미러키죠. 네. 미러키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예정대로 참석을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 쪽은 안 그래도 뭐 고령 리스크에 여러 가지로 좀 열세였는데 더욱더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네. 정치매체 악시오스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여전히 그 후보 교체론이 민주당 내에서 거센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비격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돌발 사태 때문에 트럼프 지지층 결집이란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캠프 고문들이 이걸 좀 앞으로의 그 향후 캠페인 전략에서 좀 뭔가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걸 이제 사태 수습을 통해서 민주당 내 후보 사퇴론을 좀 잠재우면서 대통령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긴급 연설을 했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는 뭐 예전부터 뭐 바이든은 굉장히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바이든은 좀 삼가다가 얼마 전부터 같이 맞대응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서 조금 물러나가지고 이번에는 트럼프를 도널드라고 좀 비교적 친근하게 부르면서 어떤 통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잠깐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악시오스는 이렇게 바이든이 좀 전략을 좀 수정하려고 하지만 캠페인 동력을 되살리는 게 상당히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네가티브 선전전에 이렇게 주력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트럼프를 이렇게 좀 부추고 세우는 것도 하기 어렵고 어정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앞세웠는데 네네. 이렇게 피격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그게 제대로 먹혀들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네. 어쨌든지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캠프가 피격 사건 직후 이제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이메일 발송도 중단을 하고 TV 광고도 일단은 좀 자제를 하는 쪽으로 조금 좀 사태를 관망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 쪽이 유리하냐, 뭐 바이든 쪽이 유리하냐 이런 걸 분석을 물론 하고 있지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렇죠. 정치권에서도 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진다면서요? 이거는 지금 공화당 민주당 막론하고 네. 그 지도부 인사들이 이제는 이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언행, 폭력, 서로 간의 어떤 분열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피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마이크 존스 그 하원의장 공화당 소속이죠. 어제 NBC에 나와서 극단적 언행을 줄여야 한다. 대립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모두가 대립의 정치에 심화 빠져 있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좋은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떤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도 폭스뉴스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의 어떤 영역에도 폭력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미국 사람들 모두가 분열을 중단하고 잠시 멈춰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피격 현장에 같이 있었던 그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도 ABC에 나와서 미국 사람들이 뭐 각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CNN이 트럼프 피격 때문에 그동안에도 미국에서 그 암살 시도라든가 암살 그 사건이 많았죠. 미국 정치폭력 흑역사에 어둡고 으스스한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게 지금 현대사회 가장 긴장된 시기에 이미 분열이 된 미국을 거듭 흔든다. 그러면서 예, 좀 가라앉히자고 얘기를 하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는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힐에 기고를 했는데 자기는 별로 놀랍지 않다.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 정치가 너무 많은 그 증오 분열 때문에 망가졌는데 이런 분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영국 가디언도 지적을 좀 했네요. 정치 분열 시카고 대학 교수를 이용해서 네. 이게 지금 미국 정치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네. 바이든에 대한 어떤 보복 위협에도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범행 동기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올해 특히 전 세계 선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불상사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각국의 정상들도 한 목소리로 뭐 폭력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네, 뭐 네. 유럽도 그렇고 뭐 아시아 뭐 대부분 다 그렇게 그 폭력은 안 된다. 그러면서 쾌유를 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가 그 나토를 굉장히 껄끄럽게 보기 때문에 좀 조금 껄끄러웠는데 그래도 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몇몇 좀 눈에 띄는 게요.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 사람은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데 엑셀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제 좌파 때문이다. 투표에서 질 거란 공포 속에 이렇게 테러에 의지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한테 테러 시도가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뭐 조작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자기는 믿지 않는다. 다만 지금의 그 미국 행정부가 공격을 유발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를 포함해서 트럼프를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슬그머니 또 이렇게 좀 약간 그 음모론을 좀 부추겼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푸틴이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할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하원 의장도 텔레그램에 남겼다면서요. 예, 미국이 다른 나라 일에 자꾸 간섭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서방의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돈을 공급하는데 그런데 돈 낭비하지 말고 치안 강화에나 돈을 써라 이렇게 또 좀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오스왈드를 슬그머니 들먹였습니다. 골치 아픈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는 방법들이 모두 소용이 없어지면 옛날에 오스월드가 등장하는 법이다. 글쎄 이게 참 묘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무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 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그 암살 공작이 있었음을 자인했다. 그 암살 기도가 미국 돈으로 또다시 준비되고 있었다고 한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쪽의 얘기였고요. 중국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담담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홈페이지에 이 중국은 이제 기자하고 문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올리는데요. 중국이 이번 피격경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문을 전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들은 뭐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짧게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베팅 사이트 뭐 한결 올라갔다는 네. 얘기도 뭐 전해주셨고요. 비트코인이 특히 또 6만 달러 회복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조금 전에 들은 것들을 좀 몇 가지 체크해 보니까요. 네.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소득세를 없애거나 하고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월가에서 저게 되겠느냐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걸 월가가 주목을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에 있는 크레셋 캐피털 CIO 얘기는 채권 시장 그 수익률 추이가 첫 토론 직후 패턴으로 돌아갔다. 아. 스티프닝이 이제 가파라졌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달러 강세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수요에 이제 또 몰릴 최소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강달러하고 가파라지는 미국 국제 스티프닝이 이미 이제 불거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다져지지 않겠냐 하면서 트럼프 비격이 아시아 통화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진단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소식들 정리를 또 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좀 넘어가 볼까요? 독일이 5G망에서 중국 부품을 모두 빼기로 했다 이런 보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그 미국 시작으로 해서 영국, 뉴질랜드, 호주는 화웨이하고 그 중신통신이죠. JTE를 이미 화이브 사업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독일은 아직까지 이제 독일은 지금 중국하고 뭐 어떻게든지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다가 독일도 결국은 그 연정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도이체 텔레콤이라든가 보다폰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그 화이브망에서 2029년까지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방침을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2026년까지는 데이터가 집중되는 핵심 네트워크에서 빼고 나머지 접속 전송 네트워크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제거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건데 아. 애초 예정보다 조금 시점을 늦췄다는 겁니다. 네. 관련돼서 마무리 해 주실까요, 이 뉴스? 그 지금 네. 뭐 아시다시피 서방 쪽에서는 이제 이런 그 화이브G 기기에다가 중국 부품을 통해서 백도로 심어가지고 이제 정보를 빼내간다는 주장인데 이제 여기서 중국은 어이가 없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저는 독일까지 이제 거기 가세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픈 AI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AI 기술 위험을 당국에 알리지 못하도록 집안 단속을 했다. 이게 내부 고발이네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네. 그 오픈 AI 직원 일부가 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그 내부 제보를 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그 AI 기술 위험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한다. 그건 불법이다. 왜냐하면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서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막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아마 조사를 할 모양입니다. 네. 이게 조금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는 원래 2015년에 그 오픈 AI가 출발할 때는 비영리 기업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머스크도 여기 대해서 뭐 시비를 하고 뭐 소송하고 했었죠. 이거를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일반 기업으로 아예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의 장기적 위험을 연구해온 안전팀도 사실상 해체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오픈 AI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여기에서는 뭐 내부 고발 우리 뭐 단속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게 추후에 또 어떤 얘기 나올지 좀 복잡해질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픈 AI 얘기 조금 더 해보면 AI 추론력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어떤 얘기일까요? 그동안에도 Q스타라고 해서 네. 이런 그 추론력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오픈 AI가 더 본격적으로 해서 스트로베리, 딸기라고 프로젝트 명칭까지 또 바꿔가지고 AI 체력력을 높이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픈 AI 안에서도 아주 극비로 유지를 연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hatGPT 같은 게 질문하면 답을 이제 주는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미리 판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인터넷 탐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미리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른바 장기 과업 수행 기능까지 추가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지능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론상 있다는 게 스탠퍼드 대학 그 교수 얘기입니다. 이 교수 얘기는 AI가 추론력을 갖추는 게 흥미진진하면서 두렵다. 이 사람도 이제 이런 그 추론 방법을 하나 개발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 추세로 가면은 인간이 고민해야 할 심각한 부분이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앞서 뉴스는 기술 위험 경고를 막았다라는 뭐 내부 고발 이 얘기였는데 다시 또 추론력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이 두 뉴스가 지금 뭐 오픈 네. 그 워싱턴 그 오픈 AI가 지난주에 직원회를 해서요. 네. 그 AI 능력을 보유하는 새로운 다섯 단계 체계를 제시하면서 오픈 AI가 현재는 추론력을 갖추는 2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 함께했고요. 손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 속.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